이번엔 2017년 한 해 지구촌을 달군 뜨거웠던 단어들에 대해서도 돌아봅니다. 연일 뉴스의 중심이 됐던 트럼프나 북한, 테러, 비트코인도 떠오르죠. 화제가 됐던 올해의 단어들 송인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단어는 미국 우선주의였습니다. It's going to be only America first. 경제협정이나 기후변화 협약에서 잇따라 탈퇴하는가 하면 이민 제한 정책으로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러시아와의 내통이나 사생활 관련 의혹이 나올 때마다 트럼프는 가짜 뉴스라고 비난했습니다. I think I'm just telling you, you know, you're dishonest people. Very fake news. The news is fake. IS와 추종 세력의 잇따른 테러는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단어였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지난 8월 트럭 테러로 14명이 숨졌고 영국 런던 도심과 스웨덴 스톡홀름, 뉴욕 맨해튼에서도 10명 넘게 희생됐습니다. 테러 공포 속에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맹독성 신경작용제 공격을 받고 살해됐습니다. 배후로 지목된 북한은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인공지능 AI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비트코인도 올 한 해를 달군 단어가 됐습니다. 올 초보다 20배 가까이 급등했고 각종 경고도 잇따랐습니다. Doesn't constitute legal tender. It is a highly speculative asset. 금리 인상이 화두가 됐고 감세 경쟁의 서막도 올랐습니다. 침묵을 깨고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용기 있는 여성들. 내년에도 미투 캠페인은 지구촌을 달굴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송인호입니다.